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기체가 0.1kg per sec로 직경 40cm의 관 내부를 등온으로 흐를 때 압력이 30kg force per 제곱미터. 여기에서 ABS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압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체 상수 R이라고 하면 20kg force meter per kg K. T라고 하면 온도는 27도씨라면 평균 속도는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질량, 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유량은 우리가 최정 유량이 있고, 질량 유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중량 유량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최정 유량이라고 하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질량 유량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퍼 세크. 그 다음에 뭡니까? 중량 유량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폴스 퍼 세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질량 유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mu 이꼴은, 그죠? mu 이꼴은 rho a 곱하기 v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mu 이꼴은 rho a v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평균 속도는 우리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v이꼴은 그죠? v이꼴은 a 곱하기 뭡니까? rho a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자, rho에다가 곱하기 a분의 라지 m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로 밀도가 여기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밀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밀도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PV라고 하면 그죠? PV라고 하면 뭡니까? RT분의 로라고 하면 RT분의 그죠? 로라고 하면 RT분의 P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RT분의 P다. 그죠? 로우를 우리가 RT분의 P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R이라고 하면 문제상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가 하면 20kg. 그죠? 20kg force 곱하기 meter per kg K다. 그죠? kg K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곱하기 온도가 그죠? 온도가 T를 우리가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T라고는 27도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73에서 27을 우리가 뭡니까? 더하게 되니까 이 단위가 우리가 K 단위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압력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30kg force. 그죠? 30kg force per 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K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kg force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kg,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로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200분의 1, 그죠? 상수 값은 200분의 1, kg per 세제곱미터, 그죠? 킬로그램, 여기에서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킬로그램, 여기에서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중량의 개념이 아니라 질량의 개념이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그죠? V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 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은 로우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분의 1이다, 그죠? 200분의 1이다. 로우라고 하는 것은 200분의 1,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곱하기 여기에서 단면적이라고 하면 직경이 40cm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40cm를 우리가 메다 단위로 바꾸니까 0.4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0.4m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4, 그죠? 직경이 우리가 이렇게 0.4가 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그죠?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다. 그죠? 0.4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M이라고 하면 우리가 질량 유량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0.1kg per sec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kg per sec.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kg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단위가 원래 떨어져 나오는 단위가 메다 제곱이라고 하는 단면적이니까 메다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메다 제곱하고 여기 메다의 삼성에서 메다만 남는 것이죠.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59.23. 그죠? 159.23 단위는 메다 퍼 세크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자, 159.23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문제 4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이 되는가? 그죠? 해답은 우리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내경이 0.0526m인 철관 내를 점도가 0.01kg per m sec이고 밀도가 1200kg per 세제곱미터인 액체가 1.16m per sec의 평균 속도로 흐를 때 레놀드 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예, 가스 기사에서는 이 레놀드 수 계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보통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레놀드 수 계산하는 이 공식은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 되겠다. 그죠? 뭡니까? 뮤분의 로 dv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V자를 비슷하게 이렇게 눕혀 놓은 이것을 우리가 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분의 D 곱하기 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뮤라고 하면 우리가 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로우라고 하면 밀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D라고 하면 관의 직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V라고 하면 유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누라고 하면 동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D하고 V는 직경과 유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점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레놀드 수 값은 이 점도가 주어져 있는 것이 뮤가 점도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꼴은, 그죠? 즉다시 말해서, 레놀드 수 이꼴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라고 하면 점도가 0.01, 그죠? 점도가 0.01, 단위는 kg per meter sec, 그죠? meter sec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로우라고 하면 우리가 밀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밀도가 여기에서 1200, 그죠? 단위는 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내경이 0.0526m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유속이라고 하면 1.16m per sec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놀드 수는 우리가 단위가 전부 약분이 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놀드 수를 우리가 무차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kg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메다 제곱 이거하고 메다 삼성에서 삼성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메다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세크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7321,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7321, 뒤에 소수점은 0.9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레놀드 수 값이 4000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난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732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5번 문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